지, 뭘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아닌데요? 그렇게 보였어요? 점심 먹었어? 이따 행사 끝나고 나면 먹으려고요. 실장님 드셨어요? 차 한잔 할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더 헤아나질 못하는 법이야. 그냥 툭 던져놓고 바라봐. 아버지, 안 계신 것보단 계신 게 낫지 않겠어? 다들 그렇게 말하네. 어줍지 않게 충고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힘내. 박혜란이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면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근데 아버지에 관해서만큼은 그게 잘 안 돼. 노력해야지 뭐. 고마워, 오빠.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응. 그럭저럭 돼가고 있어. 요즘 오빠 얼굴 편해 보여서 보기 좋다. 그래. 실제로 마음 편하니까. 너도 편해 보였으면 좋겠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오빠. 난 행사장 가봐야겠다. 그래, 수고해. 이게 뭐야? 형님, 받아주세요. 전 아버님이 자리 잡으시고 혜란 씨나 어머니 앞에 떳떳하게 나섰으면 해요. 이러지 마. 이건 돈하고 상관없이 아버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야. 아, 형님, 저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이 돈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거고 할머니나 아버지께서 절 위해서 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락받은 제 돈이에요. 처음부터 혜란 씨 위해서 쓰고 싶었어요. 이거 거절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형님이 아버님께 전해드리고요. 뭐라도 시작해보시라고 하세요. 정말 자네 이해할 수가 없네. 제가 혜란 씨 위해서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 심장이 필요하다면 심장도 기꺼이 내놓겠어요. 아니, 눈이 필요하다면 눈도 같이 나눠가져서 세상을 함께 같이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건 형님하고 저만 아는 걸로 해주세요. 아, 저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나중에 뵐게요, 형님. 그래. 나도 가진 게 있다면 무조건 우리 소장님하고 나눈다. 심장이 아깝겠냐, 눈이 아깝겠냐. 진짜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저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아니야, 저기 내가 자네한테 먼저 용서를 빌어야겠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날 용서해주게. 아니, 어머니가 저한테 용서 빌어야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왜 처음에 반대를 했는지 알아? 그때 사실대로 얘기 못한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건 알고 있지. 사고를 낸 사람이 우리 혜란 아버지야.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신 건지 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날 병원에서 자네 아버지를 뵀어. 그리고 나중에 혜란 아버지가 자수하러 경찰서 갔을 때 그때 똑똑히 뵀고. 아니에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요. 했으면 좋겠어. 나도 내가 착각한 걸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혜란 아버지가 사고 낸 날이 자네 어머니 기일하고 같아.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뭔가 잘못 아셨다고요. 혜란 아버지가 사고치고 도망가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자네 어머니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악몽을 꾸면서 살았어. 내가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착각할 수 있겠어. 우리 애들은 지 아버지가 사고 낸 거 몰라. 나중에 자수하고 형을 살고 나온 것도 모르고 내가 배 타고 외국에 나갔다고 거짓말 시켰어. 출소한 뒤에 몇 개월 집에 있다가 중국으로 간 거야. 얼마 전에 애들 삼촌이 중국에 갔다 와서 혜란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뻔뻔한 짓을 저지른 거야. 두 사람을 도저히 뛰어놀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혜란이가 자네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혜란이가 너무 안 됐어서. 다행히 자네 아버지가 날 몰라보셨어.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천벌받자. 나 무덤까지 그냥 갖고 가자. 내가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럼 왜 이제 와서 저한테 말씀